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유가가 하락을 보인 영향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29% 내린 21,467.1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7% 낮은 2,437.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2% 밀린 6,188.03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 속에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원유 증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주도의 감산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은 어제보다 2.2% 하락한 배럴당 43달러 2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상품수지 적자 확대와 본원 소득수지 흑자 감소 여파로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분기 대비 2.4% 늘어난 1,167억 8천만 달러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1,223억 달러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가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가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보다 0.68% 밀렸고, 독일 닥스 30 지수는 0.58%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가크 40 지수 역시 0.32% 밀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2%대로 밀렸는데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4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업종별로도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3% 정도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기관의 강한 팔자세 속에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2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7% 내린 2,369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89% 하락한 669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6월 21일 수요일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에 상장된 이른바 중국 A주가 신흥시장 지수 편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번째 도전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과 함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이제 일단 뭐 6월 우리 시장 내 미칠 영향 변수 가장 큰것 중에 한 가지죠. 일단 뭐첫 번째가 미국 지난주에 있었던 FOMC의 금리 인상 여부. 일단 첫 번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건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새벽 5시 한 30분경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 일단 전해져 들려왔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두 가지, 6월 달에 시장 내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큰 변수였던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불확실성이 전부 다 이제는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좀 더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 그리고 조금은 더 이제는 펀더멘탈 쪽으로 신경을 좀 써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흥국 지수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제 기관들의 수급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기관들 한 5천억 원에 가까운 그 순매도
나타났었고요. 외국인 역시 외국인은 오히려 순매수, 기관 매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순매수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근데 다만 여기서 다소간 좀 아쉬웠었던 부분은 전기전자주 쪽으로의 편중현상, 특히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들의 편중현상이 조금은 더 심화되어졌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과연 외국인들이 MSCI 신흥지수 편입에 따라서 얼마만큼 유동성의 이탈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것, 이미 기관들은 어제 선제적인 대응을 이미 했다라는 판단이 있기에 오늘 결정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관들의 수급 부분은 그다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에 조금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수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한 0.7% 정도의 어떤 그 편입 기준 분명히 이제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은 내년 2018년 5월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에 추가 일단 1단계적으로 1단계 편입 예정 편입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스케줄까지도 나와 있다라는 부분 참조해 보시면요. 일단 단기적으로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그 올월드 그 인덱스의 신흥국 A지수 역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한 25% 정도 편입이 되어 있죠. 28%. 여기서 한 0.5% 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신흥국 지수, 우리나라도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조절은 아마도 지금 현재 15.5%에서 15.4% 내외로 한 0.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건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부분 참조를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의 이탈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조금은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특히나 경기 민감 시총 대형주 부분 그리고 금융주에 대한 수급 부담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들이 오늘은 오히려 어제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조금은 더 우리가 집중해보는, 주목해보는 그런 상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시장의 관심은 1등 주식보다는 옐로우 칩 쪽으로 조금은 좀 시장 관심에 집중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그런 옐로우 칩 중심의 시장 대응 전략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6월 시장의 변수 중에 하나였던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 오늘 새벽에 전해졌는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컸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려감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에는 실적 우려감이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최근 에너지 업종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에너지 관련 섹터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제 원유가와 관련된 섹터 조금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국제 유가 다시 이제 그 재차 하락을 했죠. 결국 어제 WTI 기준 43.2달러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한 2% 내외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죠.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의 하락세, 다소간의 좀 약세,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영향 내지는 배경이 되었던 부분은 결국은 국제 유가의 45달러선 이탈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전체적인 다시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조금 좀 전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그 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주변국들의 추가적인 동향적인 긴축 경제, 동향적인 긴축 통화 정책들, 이런 부분이 혹여나 국제 유가의 하락과 맞물리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마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일단 어제 나타났었던 WTI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렇게도 시장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면 결국 달러화의 강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니까 소위 말하는 원유를 채굴하고 원유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국제 원유 가격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달러화의 움직임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국제 유가, 국제 상품의 가격의 동향 내지는 트렌드라고 한다라면 어찌 보면 지난밤에 있었던 국제 유가의 하락세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발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른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에 따른 여파로 지금 인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유회사 그리고 석유화학회사들에 대한 혹여나 실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질적으로 정유업계 실질적으로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 일단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석유화학 업종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제 마진의 축소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축소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우려감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쪽 부분이 아니라 스프레드 쪽이 아니라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고 자산의 평가 이익이 아닌 평가 손실을 반영해야만 하는 정유회사들, 석유화학회사들의 그 고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일단 현재는 한 6달러 정도 내외에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유회사들의 손익에 2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지금 현재 정유회사들이 한 30일분의 원유를 이미 사놓고 비축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했던 상황에서라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이 실질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분기 초 대비 지금 이제 분기 말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 자체가 한 평균 한 10달러 내외 지금 하락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한 20% 정도 하락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은 조금 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영업 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정유화학 회사들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발표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하지만 이게 국제 유가에 따른 이게 분화 가능성, 3분기부터 시작되는 분화 가능성이 아마도 시장 내에서 선 반영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염두하시면서요. 일단 실적은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이 점차점차 우리나라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께였죠. 탈원전, 고리 원자력 발전, 영구 이제 그 중단을 시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태양력, 풍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저께도 상승을 상당 부분 많이 했었고 어제도 상승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오늘 역시 상승에 대한 재현성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희비교차가 좀 나타나고 있죠. 뭐 발전 단가에 따른 희비교차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원자력 단가가 킬로와트당 67원, 석탄이 74원, 가스가 100원이 되겠습니다. 99원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186원. 근데 이제 원자력으로부터 원자력을 점점 줄여가고, 석탄 화력을 점점 줄여가고, 그 반면에 가스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나간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면 이와 바로 맞물려있는 한국전력이랄지, 한전 뭐 기술이랄지, 한전 KPS랄지, 우리 기술이랄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전기 가격을, 전기 요금을 인상을 해야만 이런 부분은 만회해 나갈 수 있을 건데요. 이런 전기 요금의 인상 부분은 올 하반기에도 사실상 상당 부분 어렵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 정도만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태양력 발전 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점점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우리나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역차별 계속해서 나타났었기에 삼성 SDI랄지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 부분 상당히 꺾여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의 의무 판매 비중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 일단 점차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전체적인 그림에서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결국은 전기 자동차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형상들 시장 내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 화석 부분에서 점차 신재성, 가스, 그리고 전기에너지 쪽으로 좀 관심을 좀 옮겨나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예,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 선을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최근 달러와 움직임에 따른 여파로 인식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앞으로 정유화학주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조언을 하셨고, 태양풍력 등 신에너지 업종 쪽과 전기차 업종은 향후에도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 여쭤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서두에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6월 달에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 가장 크게 미칠 만한 영향 변수, 핵심 이벤트가 있었다라면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 두 번째는 중국 A주의 신흥국 지수 편입 여부였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우리 6월 달 안에 시장 내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는 모두 끝났다.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는 것.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슈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슈, 가장 중요한 것,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의 전망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가 교차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사실상 기반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반도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승세,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 업종별 2분기 실적 기상도에 따른, 소위 말하는 업종별 이제 그 실적 시즌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있고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 있는데, 상향 조정되어지는 업종의 중심점에는 반도체 업종과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은행 증권 업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거꾸로 그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장 그 중앙단에는 조선 업종이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정유 업종은 소폭의 하향 조정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게 되면서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업종별로 분명히 그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미
정유업종과 석유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기술주에 대한 실적 정점 논란이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흔히 말하는 빵 주식들, 페이스북이랄지 아마존이랄지, 일단 월요일날 금요일날 주말에 반등 소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반등폭이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점. 이 미미한 반등폭을 가지고 기대감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작용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네이버의 주가랄지 카카오의 주가랄지 이런 소위 말하는 미국 기술주의 상승과 가장 버금가는 가장 유사한 업종 내 대표 종목군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사실상 그 논란은 여전히 조금 정점 쪽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좀 믿음을 시장 내에서 확실하게 받고 있지 못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난밤에 미국 기술주들의 추가적인 하락, 반락으로 다시금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2분기 실적 정점의 논란은 어찌 보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내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꼭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유동성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하반기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한미 간 금리 역전 논란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 중국 A주의 지수 편입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다지 녹록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국 밸류에이션 중심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중심에 저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옐로우 칩들에 대한 접근이 유효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실적 정점 논란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운 소위 말 장비주랄지 부품주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6월달 중간배당 관련주들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정부 정책 관련주들 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경제 성장 전망치를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배경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 11.2조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집행이 결국 GDP 성장률을 0.2%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지금 현재 깔려 있다라는 부분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또 통신 업종도 사실상 긍정적이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거의 뭐 무산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선별적인 기본료 폐지 쪽으로 통신 기본료 폐지 쪽으로 그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통신주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 도래를 앞두고 앞으로는 투자의 관점을 어느 쪽으로 집중시키는 게 좋은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웅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240만 원 고지를 넘어서면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유독 삼성전자만이 독주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한 종목을 집중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금 달걀 편을 나누느냐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고민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큰 호재거리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이런 IT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좀 따지고 보면 이건 좀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시총 2위인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는 거의 그냥 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모든 사람들은 시장은 빠졌는데 내 종목은 빠졌는데 왜 시장은 그대로이지? 라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금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하면 22%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로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세 종목이 빠지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만 상승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결국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지금 현재는 조금 특정 업체 어떻게 보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버리면 시장 전체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전한 시장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다양성이 조금 지금 현재는 결여가 되어 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활발하게 잘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별로 잘 포트폴리오 짜져 있으면서 건강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도 IT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시총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각자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커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흐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돼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기형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다른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또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이슈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숫자가 계속해서 흘러와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돌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 좀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온 건설 투자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축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영향까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왔던 계속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분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건설 경기가 과도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런 집값이 수직 상승을 좀 막기 위해서 대책이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종합대책도 8월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 좀 올라가는 게 좀 급박해서 좀 급히 좀 내놓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우리나라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끈 건설 투자 부분이 하반기 때부터는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쪽으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투자는 2012년 이래로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나마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올해 9.2%에서 내년에는 0.8% 가까이 아주 완전히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규제입니다. 규제 강화와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성장률이 1.6% 정도를 기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는 재향 요인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건설 투자는 예상 밖에 호조가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8% 정도까지 올리는 이런 경제 성장률의 상향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실제로 1분기에
건설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11%가 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아직까지는 호황,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고민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조금 건설 투자에 단기적으로 역풍을 맞는 건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마이너스 쪽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어찌됐든 뭐 기대 심리에 대한 이런 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의 전망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요. 여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리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건설업황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자, 우선은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플랜트 업종이나 해외 플랜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반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가장 큰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숫자에 찍히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건설을 볼 때 우리가 2년 전 분양시장이나 이런 내수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2년 전에 어땠었다? 화랑이었다라는 거. 그게 올해 실제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거고요. 가장 그동안 좀 많이 문제가 됐었던 게 결국은 해외 플랜트에 좀 부실적인 게 많이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까지 해서 대부분 그 부실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실적 같은 경우 면에서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시장은 뭐 긍정적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의 비중이 22%가 넘어간다, 지수가 왜곡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단기 고점 부담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저평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의 팁을 부탁드릴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점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무작정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평가 선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조금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분기에 3조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뭐 주가가 뭐 6만 원대 중반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짜리 뭐 목표 주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흐름이 SK하이닉스 같은 이건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결국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예상 EPS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주가 수익 배중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9.6배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배가 안 되면서 싸다라는 거. 이머징 시장 대비해서 뭐 대부분 이머징 시장 보고 있으면 13배, 14배까지 가는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10배 이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종목들로 뭐 한신공영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전력, SK하이닉스,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등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꼭 이거 무조건 저평가됐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단은 지지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상승이 우리는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은 중요하실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평가에 된 종목 가운데서 업황과 기업의 실적에 대한 개선이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하나의 안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산 가치와 이익 개선 모멘텀이 높은 종목으로 선별 투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4차 산업을 할 때는 반도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호재가 나타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영업이익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오늘 아침에 나온 또 기사인데 도시바 쪽에서 결국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과 미국과 바로 일본에서 합쳐
협상이 이런 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에 아마도 우정 협상제를 한번 좀 넘길 것 같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앞으로는 성장은 어디서 할래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 낸드 쪽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실타래가 풀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한 30%가 넘게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도시화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낸드 쪽에 그 MS 같은 경우가 20% 언저리가 되면서 분명히 합쳐지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런 낸드 쪽에 MS가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시장이 장밋빛 전망을 하듯이 최근의 흐름들도 아마도 계속해서 이런 저평가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이 맞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유틸리티나 철강 같은 경우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절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무조건 낮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닐 텐데요. 저평가 종목이면서도 업황과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고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매수 관점으로도 보시나요? 차장님?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흐름 계속해서 괜찮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시지 말고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투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조금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가격 조정보다는 조금 기간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음 달을 계속 기다리는 이유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 2분기 실적까지는 누구도 지금 현재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 분명히 창출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2주간은 그럼 어떤 걸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좀 안정적인 거, 좀 중간 배당 관련 주들이나 이런 실적이 관련된 주식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절기입니다. 오늘도 폭염은 계속될 텐데요.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에 그치겠고 전남 서해안에도 아침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비가 그치고 차츰 개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대구 33도, 광주 34도로 덥겠습니다. 부산은 23도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중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